여러분 큰 함성 주십시오. 제가 안 보고 연설 잘하는데 오늘 좀 보고 연설해야겠어요. 2019년 10월 7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4,630억 원에서 7,055억 원으로 내년도 7,055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때 4,930억 그 다음에 4,630억 조금 줄었다가 5천 몇억 갔다가 내년도는 7천 몇억으로 문재인 정권 이렇게 특활비가 박근혜 정부 때도 5천억 원을 넘어서지 않았는데 7천 몇억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에게 퍼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늘린다요? 이거 문재인 특활비를 박근혜 대통령 뇌물받았다고 판단한다면은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했지만은 모든 정권은 다 뇌물받은 정권이에요. 그런데 이 법조계 빨갱이들이 많아지면서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뇌물죄로 뒤집어 세우는데 이거 오늘 또 뒤집어 세워보라 이거예요. 내일 또 태양은 뜨고 모레도 태양은 뜨고 아무리 손바닥으로 이 부패한 법조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죄로 뒤집어 세운들 여러분 뭐 터는 태양이 내일 안 뜨나요? 터는 떠는 태양이 자연스럽게 뜨듯이 저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대통령 저 특활비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국정원 특활비 7,055억으로 대폭 문재인 정권이 늘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께서 그게 국정 질문에 통해서 그게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깨끗한지 사기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도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 김무성 사기 탄핵은 주범 사기꾼 김무성보다 더 나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저 대법원 판사 여러분 그것들 안 되겠어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가 양심이 불량하고 완전히 법조계가 사기 탄핵의 주범 집단이 됐는데 이 또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사기 집단 김대중, 김영삼 사기 집단 번성해서 심판을 받기 위한 자멸의 지금 자멸의 법조 국정 사법농단 벌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리 뇌물죄를 뒤집어 세우고 무슨 묵시적 청탁 뒤집어 세우고 국정농단 뒤집어 세우고 아무리 뒤집어 세워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깨끗한 역대 대통령이란 거 이제 저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저 대법원 판사들 지금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 6명 정도 아니에요 벌써? 문재인과 공멸할 것인가 아니면은 잠시 뒤 촛불 세상이 끝나고 태극기 세상이 됐을 때 목숨을 구할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인가? 멋대로 내려라 이게 저 솔직히 저는 판결에 관심 없어요. 왜? 자기들 죽을 짓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극기 혁명이 끝나면은 법조계에서 가장 역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지저분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법조계 윤석열 같은 그런 검사놈들 그리고 저 판사들 이런 것들을 썰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만이 가질 뿐이지 너희들이 멋대로 판결 내려도 아무 없다 이게요.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이미 대한민국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법조계가 대한민국 사법반란 집단이 되어 있고 교육계가 대한민국 반역의 세뇌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 되어 있고
촛불 넘기가 촛불 반란 주범 집단이 되어 있는 거 이제 만천하가 다 알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 깨어나라 하는 것이 태극기 애국 세력이고 우리 공화당이고 앞으로 우리만이 진실과 정의의 자비에 기반된 대한민국 국 세력이 된다는 것 기자들도 알고 판사들도 알아 이미 촛불 세상 끝났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저들은 이미 죽을 귀신에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부엉이 바위로 가고 있을 뿐이야 참 가짜치 않는 대법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파들이 다 죽는다 가는 거 선포했는지가 이미 3-4년이 돼요 정치권이든 법조계든 언론계든 교육계든 공직자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사기탄핵에 부역하는 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는 거 이제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도 다 알게 됐어요 거기면 거기에 방금 여러분들이 어리석지 않으면은 앞으로 촛불은 죽고 꺼지고 태극기가 세상 된다 하는 거 따라와야지 대한빨이 나쁘면은 우리 공화당 태극기 들고 너놈들 죽었다 그러면 죽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방금 여러분들이 대한빨이 빵을 해놨어 우리 뜻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 조금 느리지만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듯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무효가 될 것이고 맞습니다. 사기 탄핵은 사탄파놈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부활해서 청와대로 갈 것이고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이 위대한 대법원 건물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건물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판사놈들 대법 판사놈들 길거리에 와서 태극기 기봉으로 대가리 터져야 돼 네.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홍콩에는 뭐 젊은이들이 다 들고 있죠 우리는 철딱 혁명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산업화를 이루겠던 위대한 우리 어른 세대가 촛불 들고 난리치는 정조조족 언론노조족 공무원노조의 법원노조 여러분들 나쁜 놈들 다 심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박근혜 대통령 또 너희들 뭐 부치소로 모시든 집으로 모시든 멋대로 모시보란 말이야 다 우리 뜻대로 세상이 갑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죄 판결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먼저 그래 말하는 놈이 가장 편안하게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촛불은 굿다타였고 태극기는 혁명입니다 자기 탄핵한 모든 놈들 역사의 심판이 아니고 사법적 처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놈들을 목숨을 우리가 못된 놈들은 죽이고 잘못된 놈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그 100배의 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판사놈들 법정 달달달 해가지고 영감 소리 쳐졌다 이제 태극기 기법으로 맞아 죽을 날이 왔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아 정신 차려라 여러분들아 자유 평등 정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내 판사 새끼들 여러분들은 쓰레기야 이 새끼들아 조금 있으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처리해 줄 거야 여러분들 사체로 쓰레기장에 묻어 줄 거야 여러분들 정신 차려 여러분들아 오늘 쳐다볼 게 뭐 있어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시야 한마디 하고 끝내 여러분들아 내가 할 바에 붉은 물처먹은 똥덩어리 같은 새끼들 같은 애가 안 그래요 우리는 여유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태극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는 촛불폭도 민주화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슨 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교육의 이름으로
남북의 세뇌교육을 시키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탄핵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문에서 저지랄 분들은 저런 인간 쓰레기들을 다 쓸어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네. 이들한 대혁명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성모병원 가고 우리 조금 여유롭게 상관없습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기 탄핵하는 놈들 반드시 그놈들 살아생전에 우리들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 신념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 너희들이 뭐라고 판결하든 너희놈들 심판받을 날 뭔지 알았어요 놈들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자비롭기까지 하라는 것 여러분 든든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투쟁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